턱 가면 투둥하고 놀이가 어을 쉬고 저을 쉬고 덩기덩기 덩가쿠 투둥투둥투둥 턱이 여기가 얼쑤 좋을 땐 모두 다 덩기덩기 덩가쿠 웃길 땐 다 같이 야르 야르 야르르 재밌을 땐 모두 다 대굴 대굴 대구르르 신날 땐 다 같이 덩실 덩실 얼쑤 달려볼까나 좋을땐 외쳐보자 쿵나루 쿵나루 쿵덕쿵 웃길땐 웃어보자 까르르르르 까르 까르 재밌을땐 외쳐보자 대굴 대굴 대구르르르 이야기와 노래가 만나 흥 폭발한다 얼쑤 퉁하면 턱하고 이야기가 턱하면 두둥하고 노래가 얼씨구 저얼씨구 두둥 타 이야기가 헐수 오늘의 이야기 최고의 보약 대감과 땅벌 청아 청아 어? 하이리 왔나 보다 하이라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학교 도서관에서 책 좀 빌리느라 좀 늦었어 응? 무슨 책 빌려왔는데? 이거야. 대감과 땅벌. 대감과 땅벌? 우리 같이 읽자. 좋아. 그럼 읽어볼까? 자. 옛날 옛날 한 시골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먹고 싶으면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잖아. 돈 많이 벌어두길 잘했구만. 아이고, 존경하는 나으리. 아유. 아유, 안녕하신가? 아유, 뵙게되어 영광입니다. 저, 나으리처럼 부자 되는 게 꿈입니다요. 아유, 그러신가? 그 꿈 꼭 이루시게나? 저 말이 진심일까? 으이그,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면서 돈만 많으면 뭐하냐? 내 말이... 쟤 A, B, C, D 알파벳 모르지? 아이고, 구구단도 모를걸? 그러니까 이러고 살지 똑똑했으면 진즉 벼슬 하나 했지, 안 그래? 말로는 부럽다고 하면서 속으론 날 놀리겠지? 돈은 많은데 감투 하나 없다고 말이야 감투? 감투가 뭐야? 감투는 벼슬을 이야기해 벼슬도 뭐야? 그러니까 벼슬은 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얘기야 아하, 고위공무원이란 뜻이구나 헐, 벼슬은 모르면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알고 있다고? 여튼 시골 부자는 벼슬만 가지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나 봐?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했다나 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1 더하기 1은? 쉽네. 1 더하기 1은? 기요미. 기요미가 아닌가? 자, 그럼 뭐냐? 1 더하기 1은? 2? 아, 쉽네. 정답! 1 더하기 1은? 2. 한 문제 맞췄고, 예. 예. 나으리, 그렇게 답을 보셔서 공부가 되시겠습니까? 아유, 그런가? 그럼 너가 한번 문제를 내보거라. 내가 한번 맞춰보마.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말 중에서 탈 수 없는 말은? 탈 수 없는 말이라. 정답! 아픈 말! 아픈 말을 타면 발이 빨라지니 발이 빨라지면 말이 아파지니 말이 많이 아파 땡! 바로 양말입니다
다음 문제. 노을부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정답! 비싼 술! 땡! 신술입니다. 다음 문제. 왕이 넘어지면 뭐라고 할까요? 왕이 넘어지면? 아! 정답! 난 이거 확실하게 알아. 바로 정답은 바로 전하, 괜찮으십니까? 땡땡땡땡땡! 바로 킹콩입니다. 안 해. 아니, 뭐가 이렇게 어려워. 역시 공부는 내 취향이 아니란 말이야. 벼슬을 포기해야 하나. 나한텐 돈이 있지. 서울에 가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벼슬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사자. 그럼 되잖아. 얼마면 되려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멋진 벼슬 나도 한번 써보고 싶어. 근사한 감둥 영이죠? 부르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 좌찬성 여기 있습니다. 우찬성 말씀하십시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잖아. 우이정이면 뭐가 어떻고 도승지면 뭐가 어떠냐. 판사인게 뭐가 어떻고 판관이면 어떠냐. 하지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암행어사 출도요. 우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서울인가? 이야, 역시 좋네. 아이, 그나저나 이 근처에 높은 벼슬을 가진 김대감님 댁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인가? 작은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벼슬 하나 사고 싶다고 하면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겠지. 아, 어디에 있나 김대감님 댁이? 그래, 벼슬을 사고 싶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큰 벼슬은 필요 없고, 이 쪼매난 거, 작은 거여도 상관없습니다요. 참나, 벼슬을 돈 주고 사고 싶어하는 바보가 있네. 으흠, 얼마인지 몰라서 요 정도 준비해봤습니다요. 이게 뭔가? 이건 아유, 얼마 안 됩니다요. 웬일이니? 짜나 꽁돈이잖아. 정 그러하다면 네, 자네 정성을 봐서라도 한번 알아보겠네. 아유,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시골 부자는 너무 행복해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뭐야, 쓴 엉터리네. 응? 청인 네가 살던 시대에는 돈으로 벼슬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내 평생 돈으로 벼슬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뭐야? 그러면 시골 부자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대감이 부자를 속이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 진짜? 빨리 더 읽어봐야 되겠다. 좋아.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서울의 대감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유,
왜 이렇게 아무 소신이 없지? 내가 돈을 너무 적게 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벼슬 값이 생각보다 비쌀 수도 있잖아. 요즘 같은 때 더 올랐을 수도 있고. 안 되겠다. 돈을 더 싸들고 찾아가야겠어. 아니, 또 왔는가? 아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돈을 너무 적게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 더 가져왔습니다요. 아니, 또? 아유, 웬일이니? 자나자나, 지난번보다 돈이 더 생겼잖아.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요? 사례도 한번 해봐야지. 멋진 것을 자네도 한번 써봐야지. 근사한 감동 영이죠? 예. 좌이죠? 그러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 좌찬성 여깄습니다. 우찬성 말씀하십시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잖아. 위정이어도 상관없고 고승지여도 상관없고 판사여도 상관없고 상관이여도 좋잖아. 하지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암행어사 출두요. 그 뭐 자네 정성은 이만하면 됐네. 내 한번 애써 보겠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하지만 그 뒤로도 서울에선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돈이 모자라서 그런가 싶은 부자는 집도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 벼슬 살 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골라. 안 돼, 안 돼. 그만. 왜 그래, 총아? 하일이 네가 봤을 때 대감이 진짜 부자한테 벼슬을 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안 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시골 부자한테 가서 아주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겠어. 뭐? 지금 가게? 응, 당연하지. 이러다가 그 부자가 알거지가 될 판이라고. 깨문아, 같이 가자. 시골 부자가 청인 네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아무튼 화이팅!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청이 청이 신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이것도 팔면 되겠구만. 이거 두 양, 이거 두 양. 이거 한 양, 이거 한 양. 한 양 더하기 한 양이면 1 더하기 1은 귀요미. 무사히 도착! 어? 이건 또 뭐지? 네, 이거란요?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었나? 이야, 거참 신기할세. 내다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겠어. 지금 깨뭉이를 판다고요? 절대 안 돼요. 너는 또 누구냐? 자, 지금 잠깐 저희랑 얘기 좀 해요. 안 돼. 나 이거 팔러 장터에 갔다 와야 돼. 나중에 얘기하자. 그거 팔아서 뭐 하시려고요? 서울에 있는 대감한테 갖다 주려고요? 벼슬 값으로요? 에이, 그걸 너희가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김대감이 벼슬을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갖다 준 돈이 얼만데. 진짜예요? 서울 김대감이
뭐 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에?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희의 이름으로 김대감을 보여줘라. 뚝딱. 아, 이 바보같이 이 벼슬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다니. 다음엔 또 얼마를 가져오려나? 싹 다 받으면 멀리 이사를 가야지. 다시 나를 못 찾아오도록 말이야. 아유, 이게 진짜란 말이야. 아유, 그래. 아유, 내 벼슬.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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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도 궁금하네. 저만 믿으시라고요. 어이, 너희 누구냐? 우리요? 우리는 청이와 깨몽이에요. 청이와 깨몽? 그래서 어쩐 일이냐? 저 대감님한테 벼슬을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인도 작은 벼슬 하나 사고 싶어서 왔습니다. 벼슬을 얻고 싶다고? 그게 공짜로는 힘든데. 아이고 아이고, 그럼요. 공짜로 달라는 건 놀부심보죠. 저희가 아주 귀한 걸 가져왔습니다. 아주 귀한 거라 하면? 바로바로 짜잔! 이게 뭐냐면 용왕님도 못 구하시는 거예요. 만수무강을 할 수 있는 보약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 가장 최고인 보약입니다. 오호이! 진짜냐? 대감님, 누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꼭 방문을 탁 잠그고 혼자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알았다, 알았어. 아유, 청이야, 깨몽아, 어떻게 됐니? 혼쭐 내줬어? 아마 지금쯤 아주 혼쭐이 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 아이, 그런데 도대체 뭘 가져간 거냐? 벌이요. 아우, 벌통에서 벌 잡느라 혼났네. 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땅벌이요. 우와, 땅벌? 아, 어떤 보약일까나? 맛을 한번 볼까? 이거 약이 아니라 벌이잖아! 쏘지 마! 저리 가! 아유, 걔 밖에 아무도 없느냐? 대감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유, 얼른 들어와서 이것들 좀 없애라, 얼른! 네, 근데 문을 좀 열어보십시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러려고 문을 잠그라고 한 거였구나. 아유, 공짜 돈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했더니 호되게 당하는구나.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친구들, 대감과 땅벌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남을 속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법! 그러니까 누굴 속일 생각은 절대 네버 해서는 안 돼. 꼭 그러마! 대감님, 많이 반성하셨어요? 그럼, 그 시골 부자한테 꼭 미안하다고 직접 사과할 생각이란다. 그럼 지금 하세요. 시골 부자님, 나오세요. 나한테 갖다 준 돈은 모두 고스란히 돌려드리리라. 잘못했어. 아유, 진짜요? 아유, 한시름 났네. 아유, 저도 뭐 잘한 거 없죠.
돈 주고 벼슬 살 생각을 했고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좋아요. 두 분이 이렇게 화해했으니까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신나게 불러볼까요? 좋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멋진 벼슬 나도 한번 써보고 싶어 MC 띵모 내가 랩으로 전통 악기를 소개해 주지. 오늘의 악기는 바로 생황. 이름도 어렵고 생긴 것도 특이하지. 유럽에서 많이 연주하는 파이프 오르간을 작게 만든 것과 비슷하다고 마우스 오르간이라고도 한다나. 우리 생황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까? 생생하게 살펴보자 생황의 모습을. 우리나라 전통 생황은 17개의 관이 있지. 생생하게 알아보자 생황에 대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음을 동시에 낼 수 있대. 생생하게 알아보자 뭘로 만들었나. 생황의 몸통은 금속이나 나무로 만들어. 들어보자 생황의 소리를. 생생생생하게 다 같이 움직여. 생생생생하게 다 같이 소리 질러. 생황 연주에 맞춰 랩하니까 날 좀 멋진 듯.